우리 조선 여성들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이라 하면은 아마도 이 조선 치마조거리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조선 옷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해왔습니다. 하다면 그토록 독특한 감정과 정서를 자아내는 우리의 이 조선 옷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여기는 문화송 조선민예연합 상사 민족의상 제작단입니다. 조선옷의 형태미를 아름답게 잘 살리고 색배합과 무늬장식도 세련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 조선옷 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이번에 새로 만든 여러 종류의 민족의상들에 대한 합형회를 위해 여기에 온 조선옷 분야의 권위자인 리유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무슨 사업 얘기를 하시던 중에 아닙니까? 아니, 이번에 새로 나온 옷이 있다고 하길래 예. 이렇게 민족의상 제작단에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새로 제작한 옷이요? 오는 겁니까? 예, 시례를 들어서 이 마고자의 차림, 맞섭으로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가을철에 입기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 화지저고리, 예. 그리고 두루마기는 정말 색깔도 가을철에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조선 옷의 상징이라고 할 때는 조선 치마저고리입니다. 아, 예, 조선 치마저고리. 예. 예. 정말 이렇게 많은 초고리들을 보는데 그 초고리들마다 다 자기의 특성이 있고 또 아름답고 정말 우아한데 그럼 우리 이 조선 치마저고리의 그 아름다운 매력은 어디서 표현되는 것입니까? 예, 우선 형태에서 보면 아름다운 손이 옷이라는 것입니다. 예, 손이요. 예. 이거 보십시오. 목부터 시작해서 치마 기술까지 이 긴 손은 아주 부드러운 양감이 있는 윤곽선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삼각형의 윤곽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예, 안정감. 있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손이 아름답다는 것은 직선과 곡선이 조화가 잘 된 옷이라는 것입니다. 예, 직선과 곡선. 예. 직선이라고 할 때 이렇게 소매 마른 손의 직선과 예. 배레선의 곡선. 곡선 예. 예. 이것만 놓고 봐도 민족성이 강한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곤충물에서 예. 추녀의 예, 그 곡선을 예, 하늘로 날듯이 예. 한다는 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치마저고리에 팔만 올려도 국고리 장단이 저절로 나온다 이런 예.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또 이 동정의 직선, 예. 이 도련선의 곡선, 예. 기선의 곡선, 예. 그 다음에 솝선의 직선과 뾰족한 솝코의 곡선. 예, 요 코를 곡선으로. 예. 그리고 뒤에도 등골선의 직선이 있고, 예. 그것도 도련선이 있는 예. 것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옷걸음이 이 직선으로 쭉 내려오기 예, 때문에. 치마에 들어져 있게. 예. 예. 부드러운 곡선이 주름 속에 예. 예, 아주 잘 조화되는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직선과 곡선이 아주 조화가 잘 된 옷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다 천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직선과 곡선, 긴 손과 짧은 손들이 미묘하게 처화되어 있어 조선 옷은 다른 민족 옷들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손 옷의 고유한 형태미를 구성하는 이 손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없애거나 거친다면 저손 옷의 전체 매력이 없어질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말입니다. 예. 그 치마 소고리의 편리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 베레기를 사주식으로 예, 직선 예, 사주식으로 직선으로 예. 했다고 보잔 말입니다. 예. 보십시오. 벌써 이렇게 어깨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던 손이 베레기에서 곡선으로 맺히던 게 예, 예. 없어지다 나니까 벌써 뭔가 예, 후르덕하고 이렇게 쭉 깎아다고 예. 예, 그다음에 아름다움에서 부조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레기 곡선은 우리 여성들이 부드러운 어깨선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 곡이 예.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걸음도 우리가 치마저고리 그 자선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걸음도 좀 현대적으로 예. 현대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좀 다른 식으로 한번 매봤습니다. 예, 어떻게 매봤습니까?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걸음이 어떤가 좀 둔해 보이고 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예, 납니다, 걸을 줄 알았는데 예. 어색 균형이 파괴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엇인가 잘못 있구나 예. 하고 저는 다시 해봤습니다. 우리가 원래대로 예. 다시 해보니까 예. 균형이 조화롭게 다시 맞춰지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왼쪽은 길고 오른쪽은 짧은데도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인이 뭘까 하고 전에 예. 한번 연구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저선 옷의 그 섭선은 말입니다. 예. 중심선에서 2.5 정도 오른쪽으로 예, 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니 근데 이거 걸음에 긴 걸음의 댕기를 왼쪽으로 뽑다 나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조화가 예, 맞으면서 중심이 부드럽게 예. 맞춰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거 저선 옷을 하면서 아 이거 저선 옷의 매 구성품은 여서에도 다 원리가 있었구나 예. 하는 거를 다시금 알게 됐단 말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만은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 속에서 치마저고리에 한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선 치마저고리에 미를 선상시키는 예. 뭐 현상입니다. 예. 뭐 일명 한을 넣으면 율동감이 우선 없고 예. 깎아단 감을 준단 말입니다. 예, 뽀뽀되죠.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보다도 이렇게 인위적인 맛을 예, 세게 준단 말입니다. 예. 우리 저선 치마저고리에서 그 치마의 그 율동미 고를 때마다 아주 이렇게 물결이 파도치는 예, 것 같은 예. 그 살랑살랑한 예. 그게 아주 치마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창작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스러움을 잃으면 벌써 저선 옷이 아니다. 날로 발전하는 시대적 미감에 맞게 형태미를 더 세련시켜 나갈 수 있지만 손이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우리 저선 치마저고리의 고유한 형태미는 꼭 살려나가야 한다고. 이들은 문예청중앙위원회 민족의상 미니품 제작소의 저선옷 전문가들입니다. 리유미 선생님은 많은 저선옷 단위들 중에서 여기 제작소는 색배합을 조화롭게 하고 무늬 장식을 섬세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알려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저선옷의 아름다움은 우아하면서도 거상한 이 색깔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선 옷의 그 색감 무늬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그 마침 우리 더왕가들이 그 모란봉에 가서 습작을 하는 날인데, 예. 예, 함께 가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초고리를 입게 이렇게 또 야외에 나오니까 우리 저선 치마저고리 참 이거 자연과 잘 어울립니다. 예, 이거 우리나라에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세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꽃피는 봄과 여름, 예. 또 황금의 가을, 예. 또 둥꽃이 날리는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 그대로 리용한 요리에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사계절에서 느끼게 되는 다감한 정서를 저선 옷의 색과 무늬에 그대로 담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 인상 깊은 자연 풍경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모든 것은 조선 옷의 색과 무늬 장식이 풍부한 원천으로 됐습니다. 조선 옷이라고 할 때는 그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럭이 형상. 아, 예. 이 형님은 다홍치마라는 말이 예. 있죠. 예. 럭색 그 상이야, 그 붉은색 그 치마라는 예. 예, 치마에 저하인 것은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럭색을 하늘에 대비했고 붉은색은 땅에 대비했습니다. 신분이 높은 지난 시기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럭이 홍상과 같은 자연의 본색을 그대로 이용한 조선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정비감이 높아지는 데 따라 색대조에서 원색보다도 부드럽고 은은한 중간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치마조고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고리는 연분홍색으로, 치마는 살구빛색으로, 또 옷걸음은 연보라색으로 해줬습니다. 조고리의 순옥은 꽃무늬도 바탕색에 어울리는 연하면서도 부드러운 색입니다. 그래서 이 치마조고리는 마치도 따뜻한 봄날에 활짝 피어나는 살구꽃을 연상케 하고 옷전반에는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은은한 색이라고 해서 그 연한 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방송동처럼 이렇게 조고리는 짙은 색이라도 예. 치마는 밝고 대조되는 색으로 줌으로써 그 전반 느낌이 예. 밝고 세련되고 은은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또 지난 시기에는 이 밝고 유한 치마 조고리만 입다가 이번에는 조고리만 좀 짙은 색으로 해봤는데 이 조고리를 만들면서도 좀 어둡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종작 입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그 전보다 아주 이렇게 세련된 감이 난다고 예. 그런 예. 얘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예. 얼씨가. 오늘날 조화로운 색채미로 민족의 정서를 더욱 짙게 해주는 우리의 조선 치마 조고리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리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서장동지는 이야기했습니다. 민족의 우수성이 깃든 민족문화유산들을 보존발전시키는 데서 우수한 곳은 적극 살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곳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민족 옷들을 보아주시면서 색조화를 세련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비롯해서 조선옷 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가르쳐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 속에 우리의 조선 치마조고리는 더욱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옷이 인간의 성격을 담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선 옷은 외유내강한 조선 여성들의 성격을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볼 때는 첫눈에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예. 그러나 간직한 곳은 어디서 보이는가? 예. 그것은 동정과 거름입니다. 예, 동정과 거름. 예. 동정은 밝고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조선 여성들이 성격을 예, 대표 반영하고 있고 예. 그리고 옷걸음은 조선 옷의 중심이 쭉 내려있는 만큼 예. 굳세고 대가 서 있는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정말 중심에 매듭을 지고 치마 밑으로 이렇게 층 들어진 게 정말 예. 조고리의 대도 서 보이고 또 이 예. 외운에 강한 우리 조선 여성들의 그 굳세고도 강직한 예, 그런 내 마음을 담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어느 시대이나 조선 옷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우리의 조선 옷이 자기의 독특한 미를 더욱 또렷이 하는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문 훗날 후대들이 저선옷에 대해 평가할 때 노동당 시대에 와서 저선옷이 제일 아름다워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 발전 과정을 세심히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민족의 예또 받들려 우리의 저선옷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더욱 떨쳐가고 있는 것입니다.